CG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정부가 오늘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전국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얼어붙은 채 잘 녹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라는 평인데요. 여러 대책들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모르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점검 첫 번째 인터뷰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발표가 됐는데요. 두 번째 인터뷰에서 점검해봅니다.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라는 평가를 듣는 갭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기에 소화제를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감기약을 먹는다고 해도 근본적인 예방이 더 중요하겠죠? 혼란한 경제 상황에서 발표되고 있는 경제 대책들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2016년 11월 3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들끓는 부동산 시장 잠재우기 위해서 오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 분양권 거래 금지하고요. 서울과 경기 세종과 부산을 청약 조정 지역으로 지정해서 전매 제한 기간 그리고 청약 제도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과 좀 동떨어져서 들썩거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좀 정상화하겠다라는 의지인데요. 진정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또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은 투기 규제만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없다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113 부동산 대책 이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그간 참 대책이 필요하다 말이 나왔는데 드디어 정부가 오늘 꺼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제가 예상했던 수준의 대책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사전 예측했던 것이 전매 제한이라든가 뭐 청약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통제, 그것을 좀 지역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묶되. 네. 일종의 그 투기 과열 지구 지정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지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네. 실제 이제, 요번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이제 지정을 해서 전매 제한이라든가 이제 청약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데요. 그 지역이 선정이 투기 과열 지구 선정의 기준을 준용을 해서. 네.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일종의 절충형인데, 부분적으로는 가령 전매 제한 기간을 좀 길게 잡은 것들은 좀 예상보다 좀 강도 높게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기존 주택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라든가, 거래에 대한 규제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 대출에 관한 어떤 그런 대책이 없는 것은, 이 정책이 이번에 나온 정책이 조금은 이빠진 정책, 조금은 네. 절충형 정책으로서 효과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좀 드러나 있는 것만 도려낸 수준으로 네. 보이기도 하고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권의 투기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집값 상승 요인들 좀 집중적으로 잡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지금 전체 공공 민간 택지에 대해서 조정 지역을 선정했고요. 또 부산 세종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과천시와 강남 4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 지금 청약 시장의 어떤 거품 이런 논란도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청약 시장과 분양 시장을 열기를 잠재우는 데는 다소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주택 거래의 한 30%가 이 분양권 거래인데 네. 분양권 거래 한 그 반 정도가 되게 이제 단기적인 어떤 그런 그 뭡니까 전매 차익을 이제 그 기대하면서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네네. 이런 부분들을 요번에 많이 좀 줄여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칠 때까지 분양권 전매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다. 지금 이런 것들인데 이 사실은 교수님께서 예전에 지적해 주신 바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 분양권을 사고 파는 부분이 좀 독특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진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분양 제도가 있는 한에서는 사라지지 않죠. 네. 지금 이제 그 이제 조정 지역을 지정해서 하게 되면 아마 옆에 지역으로 지금 옮겨갈 가능성도 많고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봐야 되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워낙 이제 은행의 어떤 금리 같은 게 낮기 때문에 이 쉽게 말해서 뭐 그 여유자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돈이 몰리고 있죠. 따라서 지금 이 전매 제한이라든가 이 청약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통제를 하게 되면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투자 네. 방식들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를테면 뭐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개수를 하는 이를테면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펀드를 만들어 여러 사람들이 네. 한 2, 3년을 계속 묶어놓고 그 이후에 이제 되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뭐 이런 이제 변형된 투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아직도 우리나라 선분양 제도화에서는 분양권을 갖게 되면 그 자체로서 로또가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그 분양권을 받고 난 뒤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제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집단 대출이라든가 뭐 이 그다음 은행의 어떤 그런 그 대출에서 여러 가지 그 혜택이라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간만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 현재의 이 분양권 거래의 이익을 그 장기간 동안 좀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형태로 저는 이 투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투기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일단은 뭐 네. 브레이크는 잡아놨지만 그런 방식의 투자가 변형되거나 올 수 있다. 지금 갭 투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수요자들은 그래도 좀 당첨 기회가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수요자들은 사실 뭐 그럴 가능성이 많죠.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지금 그 분양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한 40% 이상이 그 전매권 이제 전매를 이제 위해서 이제 그 참여를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면 그 부분만큼에는 이제 실수요자한테 이제 그 분양의 기회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실수요자에게는 뭐 지금 전매 제한이라든지 이런 조처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전매 이건 빠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네. 참 논란이 많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투기 수요가 더 쏠릴 수 있다 이렇게 또 제기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 또 빠진 그 일종의 그 대책 중 하나가 이 재건축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지금 청약 시장을 좀 이렇게 규제한다 해가지고 강남 재건축의 가격 상승은 잡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은행 어떤 그 대출 제도 같은 것들이 예전에 완화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 강남 재건축은 경쟁률은 높지 않다 하더라도 가격은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정부가 약간 경착륙을 두려워해서 이런 어떤 좀 제한적인 조치를 했다 이런 취지일까요? 지금 그건 아마 이제 강남 재건축 시장이 갖고 있는 여러 상징성 때문에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과열의 진원지이면서도 또한 이제 경기 선도 지표와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남을 너무 이렇게 억제하면 부동산 시장 전반이 이제 그 위축된다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지금 이 부동시장의 과열은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들이 모이고 모여서 종합판으로 이렇게 생긴 결과인데 네. 그중에서도 그 백미가 강남 재건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부동산 열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풀어냈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원점으로 돌릴 때 가능한 것인데 강남 재건축의 어떤 그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오를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재건축 입주권 같은 것도 여전히 이제 그 프레임을 남겨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지금 재건축의 분양권 거래가 잘 안 되는 까닭은 네. 이게 이제 그 예컨대 이제 그 분양권을 사게 돼 저 입주권을 사게 되면 그 살 때 이 분양 가격에 한 50% 정도를 미리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초기에 자금 동원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그런 거래가 안 될 뿐이지 이 청약 시장을 이제 규제하게 되면. 지금 입주권 거래가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입주로 또 이 여러 가지 양상이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은 만지작거리기만 했고요. 실제로는 빠졌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 노리는 투자 수요는 좀 막겠다. 이런 취지는 충분히 내세웠다. 이게 지금 정부 설명이거든요.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정말 이렇게 하기 어려웠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사실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 한 10가지 정도의 이제 규제가 따라가는데, 요번에 이제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때 적용되는, 청약 어떤 그 1순위 자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제 전매 제한이라든가, 재당첨 금지, 요런 정도만 부분적으로 들어왔고, 그 밖에 근데 DTI, LTV 그 규제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 재건축의 어떤 그런 사업 조건에 대한 규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뭐 이런 등등이 특히 이제 과세에 관한 이제 규제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필요한 그걸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투기과열을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수단을 지금 정부가 이번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사실 기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무리세는 지붕은 놔두고 지금 바닥만 계속 닦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인 제거, 원인에 대한 어떤 조치가 다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뭐 말씀하셨지만 저금리 시대에 이 돈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데 조금 한국의 부동산을 보면 좀 상황이 심각하고 좀 심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금리나 대출, 금융권 문제도 있고요. 투기 네. 과열의 원인 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일단 뭐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시중에 어떤 자금들이 주로 이제 그 투기적인 이익이 그나마 좀 이렇게 잘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이제 몰리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몰리는 것이 시장에서 어떤 시장의 어떤 본래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서 작동하기보다는 사실 정부가 그쪽으로 몰아가는 이런 정책들을 내놓던 것이죠. 네. 뭐 몰리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가까이는 최경환 부총리 시절부터 5만 가지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던 것이죠. 네. 따라서 그 정부가 풀어놨던 이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들이 다수가 사실 투기적 과수요를 일으켜낼 수 있는 부분들을 함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중에 남아 있는 돈들이 투기적으로 부동산을 옮겨가고 이런 것들이 또 선도가 돼가지고 또 이 부동산 시장의 투자가 이제 추가적으로 따라가는 쉽게 말씀드려서 뭐 개인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이 부동산 시장 과열화의 고리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 부분은 저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부양책으로 시작됐던 것들이 사실은 문을 열어놓은 형국이 되었고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은 안 닫고 있는 상황인데 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도입하고 또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조치들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뭐 LTV, DTI도 조금 소득 자산 규모별로 좀 세분화해서 해야 된다 이런 제안도 있는데요. 이런 좀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들 부동산 시장과 연관해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정부가 지금 내놔야 할 가장 중요한 이 정책은요, 대책이라 그래도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수요를 주로 내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책정한 이 적정 공급량은 39만인데, 내년 같으면, 한 1.5배가 더 이제 공급될 17만 뭐 정도 얘기하죠. 네. 그 1.5배라는 것이 바로 정부가 만들어낸 과수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과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줄여내고, 그러면 정부가 당초에 이렇게 계획으로 이렇게 책정해놨던 39만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매매가 되고 또한 거래가 되게 된다면 저는 실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정도로도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건강하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제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과도하게 풀어놓은 이 금융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수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실수에 대해서는 금융의 지원들이라든가 세제 지원은 저는 집중할 수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만 정부가 제도를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가져왔더라면 내년에 다가올 과잉 공급이라는 어떤 그런 충격도 완화시킬 수도 있고 또 그때쯤 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완화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실수의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게 되면 그 자체로 수요 공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이렇게 위축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지금 총부채 뭐 그 상환 비율이라든가 DTI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한 2년 전 3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네.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실수의 중심으로 정책이 운영됐다고 본다면 저는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질서가 잡히는 것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경제 공감사전 시간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께서 2행시, 3행시를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의견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또 다른 사전을 만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행 스케치에 나무야 나무야 공연 티켓 드리고 있고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립니다.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면 됩니다. 오늘 경제 공감 사전의 주제어는 주택입니다. 주택.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내놨는데요. 투기 과열의 원인으로 지적된 주택 분양 시장에 대해서 전매 제한 기간 강화하고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택에 이렇게 많은 돈이 몰리는 이유 여러 가지 돈이 갈 곳을 못 찾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택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전을 들여다봤더니 사람이 비와 바람, 추위와 더위 같은 자연적 피해와 도난과 파괴와 같은 사회적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물을 집, 주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관습상 소유할 수 있고 매매할 수 있게 되기도 하죠. 주택은 도시개발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족이 모여 사는 집이라는 의미보다는 투기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큰 그늘이 되고 있죠. 주택,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름 붙여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지만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주택,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기다리겠습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무릎 아프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 한 가지 전합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도 어렵고 밤잠도 이룰 수 없지만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어르신들 많으셨을 텐데요.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2,600여 명의 어르신께 무릎 관절염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선 무릎 관절염 앓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연락하셔서 혜택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12월까지고요. 1661-6595, 1661-6595번으로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 그리고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윤아 씨, 한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 화재는 1년에 약 8천 건, 감전 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마기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 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11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미국도 역시 어려움에 대한 예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0만 원 이하 보험금을 청구할 땐 진단서 사본을 내도 됩니다.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도 기준금리 동결됐네요.
네, 그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0.25에서 0.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이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상 뭐 제로금리 상태를 유지하다가 작년 12월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린 바 있는데 그 오는 8일에 실시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미칠 수 있는 변수 또 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좀 고려를 해서 이번에 좀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연내에는 꼭 한 번은 올린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결국 12월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 미국 연준은 다음 달 13일과 14일에 그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를 여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70에서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유력한 건데 네. 그 연준은 이번 정례회의 성명에서 이 금리 인상 조건,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이 좀 강화가 되고 있고 이 몇 개의 추가 증거를 더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밝혔고요. 다만 이번 성명에서는 그 전에 사용했던 이 다음 정례회의란 표현을 좀 없애면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이 구체적인 좀 언급은 피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뭐 상당히 유력하긴 한데 미국의 대선 결과를 비롯해서 좀 아직도 좀 변수가 남아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큰 손이죠, 국민연금. 이달 중순부터 1조 원 규모의 주식 쇼핑에 나선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국민연금이 가치주와 중소용지 등에 투자하는 1조 원대 자금을 맡길 위탁운용사를 다음 주에 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선정 작업이 끝나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조 원대 자금이 좀 순차적으로 주식시장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또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먹구름이 끊긴 국내 증시에 좀 단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좀 소폭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인터뷰를 보내드렸는데 좀 구급요법이 될까요? 중소형주 이런 곳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바라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투입한 1조 원 중에서 3천억 원 정도가 좀 중소형주 매수에 좀 사용될 예정이어서 특히 요즘에 부진한 코스닥과 중소형주의 수급 상황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도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아직 큰 변수들이 좀 여러 개 남아있어서 악재들을 좀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신중론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뭐 소나기는 피하고 가는 게 좋다는 그런 겁니다. 네. 자, 가계부채 문제,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다, 이런 평가가 나왔네요. 네, 그 한국은행이 국내외 금융 전문가 78명을 대상으로 국내 금융 시스템의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복수응답이긴 한데요. 가계부채가 70%로 최대 리스크로 꼽혔습니다. 저성장 저물가 기조의 고착화가 51%로 그 뒤를 이었고요. 미국의 금리 정상화,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이 또 순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계부채의 응답 비중을 보면 지난 4월 조사에서는 54%에 불과했었는데 6개월 만에 16%포인트나 뛴 건데요. 그만큼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탓인지 지난 조사에서는 없었던 미국의 금리 정상화도 새로운 좀 위험 요인으로 좀 꼽혔습니다. 예, 부동산부터 이게 줄줄이 엮여있는 정말 지뢰 같은 위험 상황인데요. 네. 금융 리스크 발생 언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까? 네, 미국의 금리 정상화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단기 리스크로 꼽혔고 저성장 저물가 고착화, 중국의 경기 둔화는 3년 이내의 중단기 리스크로 꼽혔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 가계부채 문제는 1년에서 3년 사이에 발생할 중기 리스크라는 답변이 많았는데 다만 1년 이내 또는 1년에서 3년 이내에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 우려가 좀 모두 높아지면서 위기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시각이 좀 늘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이 긍정적인 인식도 이 지난 조사 때보다 좀 낮아지면서 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예, 위험을 알면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100만 원 이하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단서를 4번을 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금감원이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서류 4번 인정 기준을 기존에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여러 보험사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진단서 한 통만 뗀 뒤에 복사 해서 4번을 내도 되도록 한 건데요. 그러면 이 보험 소비자들이 병원 진단서를 뗄 때 들어가는 비용을 꽤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병원에서는 뭐 입퇴원 확인서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지만 일반 진단서는 1, 2만 원, 또 상해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싸게는 20만 원까지 받는 경우
또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보험사의 보험을 청구해야 될 때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민원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불필요하게 이중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도 개선된다고요? 네, 그 통장 사본이 대표적인데요. 뭐 지금까지는 통장 사본을 의무적으로 좀 제출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그 수익자의 사전 등록 계좌나 뭐 입출입 내역이 있는 계좌 등의 본인 계좌가 있으면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또 병원 입원금을 청구할 때 드는 서류도 줄어드는데 지금까지는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모두를 제출해야 됐었는데 앞으로는 하나만 내면 됩니다. 또 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이 기본 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이 사망 진단서와 원본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 좀 고객 위주로 돌아가고 있네요.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그 가계부채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뭐 전문가들도 이제 가계부채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처방을 미루면 더 이상 손을 쓸 수도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위험을 인지했다면 그 위험에 대비하는 게 당연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체의 86%, 종사자의 38%를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경제의 어떤 부분을 이끌고 있느냐? 바로 소상공인 분들의 얘기입니다. 빅5다, 빅2다, 뭐 한국 경제 대부분이 여기 쏠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피부에 와닿는 진짜 경제, 경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소상공인 부분입니다.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의 어려움에 직격탄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번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또 부족한 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경제학자시죠.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오동윤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정부가 본격 추진하고 있던 소상공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 아, 이름도 참 깁니다.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을 뭐 저는 굉장히 대단히 환영하는 편이고요. 네. 물론 이제 중소기업청이 주도했겠지만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 이를 발표했다는 것은 결국은 소상공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모든 부처가 공유하고 힘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정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한간에는 기존의 정책을 짜집게 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것보다도 이를 하나로 묶어서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높은 평가를 일단 내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같이 이 언급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한 걸음 더 나섰다 이렇게 네, 볼 수 네, 있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크게 다섯 가지 정도 대책이 나왔는데요. 먼저 가장 먼저 발표된 창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은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회사 나오셔서 창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 되시는 건데 과밀 과당 경쟁을 막겠다 이런 취지의 대책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번 계획을 보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창업, 성장, 퇴로로 이렇게 단계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인데요. 네네. 그중과 이제 창업과 관련해서는 과밀과 과당 경쟁을 막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뭐 과밀 지역을 이제 지정을 하고 또 과밀 업종 창업에 대해서는 이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인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는 창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유용한 정책 수단이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이번에 이제 그걸 막겠다라는 것은 사실 정부가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것이고요. 아마 그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과밀과 과당은 억제를 하지만 결국 그렇다면 무엇을 창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방안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 부분은 또 굉장히 아쉽고 또한 이제 과밀과 과당 경쟁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거를 사실은 홍보를 해야 예비 창업자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텐데 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은 정부가 좀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치킨집이 200m마다 하나씩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겠다라는 건 용기 있는 일이지만 예. 예. 지금 이 전체적인 계획을 한 3개년 계획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이 정도 시기를 두고서 한 3년 정도의 어떤 텀을 둔 계획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번엔 구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예. 그러고서 매 3년마다 이런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또 나왔기 때문에 네. 3년이라는 정책적인 텀은 저는 뭐 상당히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이게 계획대로만 잘 운영이 된다면 뭐 효과는 진짜 클 것으로 봅니다. 예, 어떻게 실행되느냐 좀 계속 지켜봐야 할 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존하는 뭐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이 고품질의 제품 또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뭐 정책자금 같은 혜택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존에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청이나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면 좀 더 진일보한 건가요? 예, 예. 물론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는 이제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는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지원을 많이 강화하고 효과도 또 많이 봤습니다. 네네. 이번에 이를 소상공인까지 좀 확대해서 성장도 유도하고 해외 진출까지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은 소상공인의 혁신을 어떻게 측정하고 인증하는 것이냐 이 네. 부분인데요. 이게 쉽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은 소비자하고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제품을 이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런 혁신의 성공이 소비자들에까지 이게 전달이 잘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밀한 준비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뭐 교수님께서 이 연초에 인터뷰를 해주시면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이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지갑을 열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열지 않는 게 아니라 지갑이 텅 비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의 이런 소상공인 대책도 사실은 소비 절벽이나 지금 여러 가지 소득이 좀 어려운 상황, 가처분 소득이 없는 상황 이런 것들과 좀 괴리됐다 이런 느낌도 받거든요. 근본적인 처방책에 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뭐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번 정부 대책은 어디까지나 이제 정책의 공급적인 측면의 접근이고요. 근본적으로 소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이제 소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제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은 소비 여력, 뭐 지갑이 텅 빈 이런 것보다는 소비자의 그런 행태, 소비 패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구매 증가라든가 1인 가구가 이런 증가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이런 소비 패턴을 읽고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뭐 빅데이터를 좀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뭐 여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소비 패턴에 맞게끔 우리 소상공인이 움직이게 좀 도와주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작은 회사일수록 뭐 R&D라든가 조사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골목이 막히면 뭐 대로도 막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오늘 발표한 소상공인 대책을 비롯해서 주머니 경제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좀 포괄적으로 시급하게 한번 제안해 주신다면요. 예. 먼저 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좀 분리해서 설명하고 싶은데요. 네네. 뭐 소상공인은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인데 이 부분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데요. 우리 경제는 이제 절대 다수를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건강해야 결국은 대기업 제품도 사줄 수 있고 그래서 대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중소기업은 당장의 정책보다는 중소기업을 보는 정책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중소기업을 더 이상 이제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보호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정책의 대상으로만 보고 자꾸 지원금을 늘리고 정책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 이 중소기업은 뭐 지원해봤자 큰 별 효과도 없어라는 부정적인 인식만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이제 성장 동력이 자꾸 떨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과감하게 성장 동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중소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본다는 것은 모든 경제 정책을 집행할 때 중소기업을 하나의 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뭐 가령 저출산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이 여성의 일자리고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인데 이런 정책의 집행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좀 실시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우선권을 준다든가 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중소기업 취업도 늘어나고 중소기업 비용 부담도 절약돼서 이제 소비의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의 좀 변화가 좀 시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 경제 원로분들께서 이 생생경제 나오셔서도 같은 말씀, 같은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장하셨는데, 예,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워낙 경제 상황의 변화 속도, 환경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서도 좀 중소기업들이 주된 경제의 동력이 되게 하겠다. 이런 측면이 좀 더 유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뭐 워낙 경제도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저희가 산업화 시대에서 갖고 왔던 중소기업을 한 번은 바꿔야지,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지 하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게 한순간 바뀌어갖고 한순간 모든 게 나아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거라면 지금 빠르게 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천히라도 우리 국민들이 좀 같이 고민해보고 해서 뭔가 좀 하나의 그 뭐 컨센서스를 좀 이뤘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정말 시각의 변화 그리고 같은 의미에 대한 어떤 공유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도 소상공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 대책이 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저희가 한 번 더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오동윤 교수였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네, 앞서 인터뷰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정부가 부동산발 경제 위기를 미리 대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이 정부의 시그널과 정책에 따라 움직일지 혹은 그와 다른 방향으로 또 앞서 조명렬 교수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변종 투기로 흐를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갭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임대 열풍이 부동산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요. 덩달아 집값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오늘도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주 내내 그 부동산 임대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네네. 갭 투자라는 게 특히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갭 투자. 이게 성행한다고 하는데 뭔가요? 네. 이게 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를 갭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차이가 매우 좀 적은 아파트들을 매입해서 단기간 전세 가격을 올리거나 혹은 전세 가격을 올려서 매매 가격을 상승을 좀 유도하는 투자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그 세입자의 그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을 끼고 최소 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그 전세값이라든지 혹은 매매값을 단기간 좀 올리려는 그런 어떤 성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점들이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조금 더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어쨌든 불법은 아니니까요. 합법의 테두리이긴 한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3억짜리 집에 전세가 2억 8천인데 네네. 2천만 원만 갖고 그 집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세를 올리고 집값이 오르면 또 되판다 이런 얘기. 인데 네네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시세 차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인가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이제 뭐 2007년부터 시작된 어떤 깡통주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네네. 만약에 2억짜리 아파트가 전세가 뭐 한 1억 7천이다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집을 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뭐 이 아파트가 이제 2억 5천 정도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실제 이 사람이 샀던 금액보다 약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더 버는 방식이 됩니다. 네. 이게 뭐 1억이나 1억 5천 뭐 이렇게 가격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거래가 안 되겠지만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뭐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시장에 더 높게 내놓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그 매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가격 격차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가격에 집을 사게 되고 또 이게 전세가율이 높아서 아무래도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실투자금이 얼마 들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조금 가격을 올리는데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가격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또 부담 없이 또 접근하는 매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예. 네, 정말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네. 아주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교묘한 가격 차이를 이용하고 이런 네. 건데 이 집값 네. 상승의 원인이다 이런 비판 기사들이 나왔지만 또 네. 일부 전문가들은 네. 이것 역시 한계가 있다. 이 갭 투자 네.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네. 영향을 주진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금리가 네. 오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제 집값 상승에는 어떤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장을 좀 교란시킨다라는 뭐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작용으로 미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갭투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금리가 올라가거나 혹은 아무래도 전세값이 좀 뭐 입주 물량에서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전세값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뭐 깡통 주택이라든지 혹은 뭐 깡통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네. 시세 하락기에는 조금 리스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갭투자를 한 뒤에 이제 만약에 시세가 변동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깡통 전세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세입자들한테 이제 그 전세금 올려서 세입자들한테 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세입자들까지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또 있어서 사실은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좀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이 집에 대해서 오로지 네. 시세 차익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당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오늘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물론 이제 뭐 강력한 규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큰 영향은 없겠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요 골자가 이제 전매 제한과 청약 자격 제한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유가 목적인 실수요자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단기성 투기 수요들한테는 이번 정책으로 좀 많이 위축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그것까지 뛰어넘는 뭐 어떤 변종 투기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전매 제한과 청약 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에 단기적 투자 수요는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연말에 시행되는 그 DRS 규제와 금리 네. 인상 등이 오히려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은행 대출이 막힌다거나 혹은 금리 인상 등이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올해 연말에 그 DRS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 시장에 조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 냉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입주 물량 자체도 많이 지금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39만 호 정도의 계획인데 지금 77만 호가 풀려날 예정. 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얘기했고요. 앞서 저희가 네. 갭투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 네. 좀 투기 수요를 잡겠다라는 대책 네. 이런 갭투자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게 보시죠? 실제 갭투자에는 이 전매 제한이나 청약 자격 제한 같은 게 영향을 미칠 거는 없어 보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이제 분양 시장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분양을 하는 그 아파트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둔 거기 때문에 기존 네. 아파트의 어떤 갭투자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뭐 앞서 인터뷰한 또 조명래 교수도 그렇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좀 이번 대책 뭔가 네. 좀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요. 네네. 지금 전국 주택 가격을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전망한 네네. 연구기관의 발표도 어제 있었습니다. 네네. 서울 경기는 보합이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네네. 방금 말씀하신 시장 냉각의 우려, DSR 시행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네네. 이런 상황이면 1, 2년 내에 좀 서울이나 이런 비강남권 지역 같은 네네. 경우는 하락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장이고요. 지난 2007년 당시에도 역시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긴 했지만 그때도 역시 그 물량 공급으로 인해서 좀 가격이 많이 하락한 면이 있거든요. 네. 물론 강력한 규제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입주 물량이나 분양 물량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한 105만 가구 정도가 전국 시장에 공급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한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8만 가구가 2016년까지 공급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예전에 2007년 그 호황 전에 공급됐던 가구 수 비해서 한 40만 가구, 많게는 50만 가구까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입주 물량들이 또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이나 분양 물량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아무래도 좀 수도권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DRS 규제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내년부터는 조금 침체 기로에 서지 않을까 저희도 역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해야 한다. 또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지난번에도 네. 이 실수요 네. 구매를 앞둔 분들께 네. 좀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뭐 금리도 계속 오른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네. 적기 네. 주택 구입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항상 기본적인 부분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처럼 뭐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다 좋은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네. 출퇴근 여건이나 교육 여건이나 주변 주택 인프라 같은 것들을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당장은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지역이라면 과연 그 좋아지는 지역이 어떤 인프라가 더 생기는지 좀 명확하게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요새는 분양가라든지 혹은 분양권의 어떤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가격 주택 구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불황기나 시세 하락기에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적정 가격을 주변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 가격과 좀 비교해서 매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정 가격 그리고 또 장기적인 안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제2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저희 공감사전 주제가 주택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부터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8012님께 생수 드리겠습니다. 집, 모두가 다 행복한 집이면 참 좋겠어요. 예, 집과 행복이란 말 참 잘 어울립니다. 4992님. 라마다 호텔 도전한다고 계속 문자 주셨는데 오늘 당첨되셨습니다. 이행시 보내주셨네요. 주인이 될 수 없는 생활 어려운 사람들이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지어서 행복하게 사는 곳을 만듭시다. 이행시로 이렇게 굉장히 정책적인 제안까지 아주 근사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라마다 호텔 숙박권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연 보내주신 분들 많은데요. 어려울수록 같이 귀 기울이고 또 같이 대안을 생각해보는 시간 늘 마련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 김우성의 생생경제 다시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